평일 오전 10시 한창 기계가 돌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공장이 조용합니다. 네, 지금 오전에는 생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도 최대한 뭐 전력비라도 아낀다고. 한때 매출 1위에 잘 나가는 수출 기업이었던 유아매트 회사. 지금은 매달 전기료를 걱정해야 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영유아 매트를 생산하는 크림하우스 프렌즈의 대표이사 허찬회입니다. 허 대표는 문제의 사건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놓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저녁 6시 40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글은라고 하는 맘카페에서 시작이 됐고요. 크림하우스 제품 환불한다는 소문도 있고라고 하면서 금요일 저녁 유명 맘카페 크림하우스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1시간 사이 전국의 유명 맘카페에 비슷한 글들이 도배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고 환불 접수 중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하다는 맘카페에 1시간 내에 거의 모든 맘카페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의 상황은 저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금요일 저녁인지라 네이버와 같은 포탈이 저희의 의견을 들어서 글들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자식한테 1리터 처먹여라가 가장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저희 제품을 갖다 버리는 사진과 함께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었죠. 비극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매트에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나온 것. 이미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상의 KC 인증은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 친환경 인증 마크는 명확하게 인증 마크를 제외한 제품을 팔게 된다면 판매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 회사의 유아매트는 이미 법률로 정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자발적인 인증 제도로 설사 인증이 취소됐다 해도 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인증 취소 고지를 받은 크림하우스는 친환경 표지 광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재인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과도 재인증을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네, 구상일은 제가 접수 신청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쪽에다 얘기할게요. 접수 신청서는 제가 작성해놨고 내일 아침에 바로 얘기할게요. 네, 접수하시고 저한테 뭐 문자로 남겨주세요. 네. 아이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공지가 뜬 후 맘카페에 수백 개의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고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매트에서 검출된 것은 DMAC라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사도 영문을 몰랐다고 합니다. DMAC를 원료로 쓴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저희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반응기 청소용으로 해서 DMAC를 사용을 했었던 거죠. 기본 주 용제로 사용한 게 아니고 세척용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오는 수량이 157, 243ppm이었기 때문에 인체에는 영향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허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일단 DMAC라는 물질이 그렇게 독성이 심한 물질은 아니거든요. 사실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같이 흡입으로 노출도가 큰 형태도 아닌 매트에서 이 정도 157ppm, 243ppm이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인체에 위해한 정도의 농도까지 DMAC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 회사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와 해외까지 돌며
고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직접 집을 찾아 방문 검사도 해줬습니다. 여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고. 범위가 안 나왔다는 거죠. 예, 디텍팅이 안 됐던 겁니다. 저희가 방문 검사를 약 200여 군데를 방문 검사를 했습니다. 극한의 크림하우스의 감정을 가지셨던 분들이었었고요. 어디를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도 반겨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올 때 고생 많으시다고 시원한 음료수 챙겨주시는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방문했었던 모든 가족들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왈도와 고도라는 계정이 올린 글 하나가 모든 상황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왈도와 고도가 내놓은 DMAC 검사 수치는 환경산업기술원보다 높은 434ppm. 이 사건 이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 어떠한 제품에서도 사실 이 정도 수치의 DMAC가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 시점 이후로 뭐 한번 크림하우스 얘기를 믿어볼까? 아니면 뭐 좀 더 기다려볼까? 라고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소비자들마저 이 성적소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돌아서게 돼요. 그 사실 하나로 크림하우스는 완전히 숨골을 끊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핵폭탄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일반 소비자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전문적이었던 왈도와 고도. 왈도와 고도가 올린 검사기관의 서류를 추적하던 이한우 이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경쟁업체인 A사 마케팅 팀장의 가족이었던 것. 다신매트 소속의 사람의 지인 아니면 다신매트 소속의 뭐 교회 친구, 뭐 가족 이렇게 이제 좀 압축되고 좁혀지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A사는 수년간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크림하우스가 약진하면서 2위로 밀려났던 상황. 왈도와 고도는 그런 A사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왈도와 고도를 추적해 얻은 단서로 크림하우스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A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가해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 간 이제 개설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요. 언제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을 개시하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여야 한다. 실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댓글 지시가 오고 간 부분을 보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경쟁사의 대표와 마케팅 팀장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댓글 공작을 공모했습니다. 이번 주는 넘기고 다음 주에 공격할까 생각하고 있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내심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주말 이용해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 한 사람씩 물건 산 사람이 터뜨리는 게 언론보다 나을 듯해. 크림하우스 친환경 마크가 없어져서 친환경이 아니었나요? 이렇게는 너무 셀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봐. 왜 친환경 마크가 없나? 하나 더 사려는데. 대표의 지시대로 A사 직원은 크림하우스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 무슨 환경 친환경 인증을 받으셨다 그래서 네. 그래서 샀는데 다시 구매하려고 보니까 상품 페이지에 그 내용은 또 없어갖고 궁금해서.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11일부에 종료가 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은 다시 좀 재인증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뉴스 진행해. 대신 전화 계속하고. 왜 친환경 매트 안 파냐고. 어제 새벽에 댓글로 카페에 작업해서 물주기를 바꿔놨습니다. 크림카페 분위기는? 지금 댓글이 1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댓글다니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요. 다행이네. 우리도 예의주시해야겠어. 의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왈도와 고도 역시 A사의 마케팅팀 직원이었습니다.
A사가 293개 계정으로 올린 글이 9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동원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해 업체 측에서 광고 대행사 측에 댓글 조작을 지시했던 내용, 그리고 댓글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각 댓글에 사용된 이른바 대포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포 계정 리스트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A사는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 의뢰해 댓글을 조작했는데요. 지시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담당자님, 금일은 DMAC 관련 게시글 두세 개 정도 부탁드려요. DMAC 관련 여론몰이 부탁드리며 A사 좋다는 권유보다는 A사 살걸 같은 분위기로 바꿔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냄새 이야기는 자제하는 대신 유해 물질에 중점을 두어 작업 부탁드립니다. A사와 마케팅 업체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댓글 공작을 해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케팅 업체 대표를 어렵게 수소문해 만나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림하우스를 죽여야 되겠다, 뭐 크림하우스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 마케팅 업체가 댓글 여론조작의 대가로 받은 돈은 월 265만 원. 연매출 200억 원의 기업을 흔들기에 월 26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 3천 원 정도 개당. 네네, 개당. 그리고 게시글은 만 원. 답이 이제 밑이고, 을은 저희잖아요. 광고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베가 원하는 일은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그 댓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상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 거니까. 댓글 공작은 마치 전쟁을 하듯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됐습니다. 댓글 공작은 인증 취소 2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A사는 인증 취소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피해 업체의 그 친환경 인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민원 역시도 가해 업체 측을 통해서 제3자가 이렇게 민원을 제시한 내역도 발견이 됐었거든요. 협력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A사는 환경산업기술원에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직접 넣었습니다. 이 일로 크림하우스는 매출이 10분의 1까지 줄었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수십억의 빚이 쌓여갔고 78명이던 직원은 현재 11명으로 줄었습니다. 4,000평 공장을 팔고 300평 임대 공장으로 이사를 오면서 갈 곳 없어진 기계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210억 정도 하던 회사가 부채로만 한 45억 정도는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수준의 회사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지 몰랐거든요. 짧게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법적인 정리를 비롯해서 경쟁사가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정확하게 저희의 상황을 아나운싱을 하고 이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이 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피해 회사의 존폐가 걸린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저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부터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증거 자료면 충분히 구속수사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건데, 최종적으로는 뭐 1차, 2차 검사기가 그냥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하게 되면서 많이 좀 낙심도 하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2년 동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회사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소송 서류를 검토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1심 판결문에 설시되었는 주요 증거가 경찰 단계에서 압수수색했던 뭐 그 업무 자료죠. 뭐 수첩이나 그다음에 내부 뭐 메신저 자료. 그게 주요 근거로 이제 유죄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혐의 입증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사안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수사해서 넘겼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특별한 수사가 없었는데 2년 동안 사건이 기소가 안 됐다 그런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1심 재판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A사 대표에게는 1년 8개월의 실형이, 마케팅 팀장에겐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때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이 피의자들한테 한 얘기가 충분히 그 형사 1심에서 구속이 당연히 됐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시키는 거는 피해 회사인 크림하우스와 합당한 이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하라라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형사재판 2심 전에 민사재판의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액 12억 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지난 6년여간 증발한 매출만 저희 예상으로는 한 800억에서 900억, 뭐 많게는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지금으로서 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라면 이렇게 불법 행위 저질러 놓고 200억 매출 회산하는 거의 뭐 그 매출액을 10억으로 그냥 파산시켜 놓고 배상액이 뭐 12억밖에 안 된다. 그럼 해볼 만한 경영상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약한 거죠. 바로 12억 원을 갚고 형사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는 A사 대표. 하지만 재판부는 크림하우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A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3부까지 이미 뭐 매출이 꽉 차 있어서 전혀 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걱정 없이 감옥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 불법 바이럴 행위가 있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양형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최소한 범죄 수익은 다 뱉어낼 수 있도록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신종 기술을 이용해서 경쟁사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들이 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